놓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건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부활의 기쁨으로 잘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나요? 네, 우와 대답이 너무 힘차다. 자,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예배에 더 깊이 나아갈 텐데요. 우리 친구들 찬양 준비됐나요?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해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나 보여요. 우리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찬양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5달러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온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그 소리가 작습니다. 더 크게 우리 온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깊은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마음이 빛나고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보실 때 너무너무 기쁘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깊은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한 번 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친구들 율동을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게 잘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도록 할게요. 우리 이어서 나는 예배합니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불러보도록 해요. 나의 삶.
이렇게 예배하러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 온 우리 친구들 주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친구들도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을 가득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같이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내 마음에 와주세요. 우리 다같이 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초등부 예배를 위해서 이연혜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용서해 주세요. 너무 예쁜 우리 초등부 아이들 몸과 마음이 올바르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세대가 잘 이어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새 친구 환영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 친구, 오늘 새 친구, 새로 나온 친구 있나요? 없으십니까? 예. 예, 이제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주시겠습니까?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성호교회 초등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초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줌 예배로 나눠서 드리고 있어요. 주일 10시 50분까지 이곳 강서울 지하 2층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소독제 사용하시고 앞에서 방명록 작성해 주시고 아침에 헌금 드릴 때 헌금함에 예물 드려주시면 됩니다. 어린이 영어 예배가 지하 1층에서 오후 12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부활주를 마지막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했던 성경필사 은혜 속에서 마무리되었는데 여러분 다 잘 하셨나요? 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성경필사한 친구들이 주부에 있어요. 이 친구들 정말 훌륭합니다. 매주 성경필사 본문이 그래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필사 본문은 요나 4장 11절입니다. 필사한 친구들에게는 달란트 있으니까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가정활동지 부모님과 활동하여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월 오늘 생일파티가 있습니다. 생일 맞이한 친구들과 선생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2부 순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생일 맞이한 친구들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간 봉헌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코로나도 점차 줄어들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이전과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십일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한 다양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서나 예수님 믿는 것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욱 영광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우리 초등부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배 말씀은 교회 왔을 때 미리 펼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 여기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 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심히 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요나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줌 예배만 드리다가 2022년도에 교회에 못 나오다가 오늘 처음 현장 예배 나온 친구 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현장 예배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이야 자리에서 일어나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봐. 자리에서 일어나보세요. 자리에서 일어섯 얼굴 좀 보자. 오래간만에. 이야 오늘 몇 명이 더 나온 거예요. 두 명이 더 나왔습니다. 박수. 네 축복합니다. 앉아주세요. 우리 두 명의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와서 또 예배드리는데 또 우리 줌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제는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챈트 지난주에 했던 챈트인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일어섯! 챈트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일어섯! 네, 지난주 거 제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셋, 둘, 하나, 그만.
자, 우리 챈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즈 쇼 바이블 챈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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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let's go, go.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외웠다. 너무 잘했습니다. 박수. 우리 오늘 발표한 친구들에게 달란트 10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시고요. PPT. 우리 항상 우리 비전 선포. 하나, 둘, 셋. 예수님처럼 주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이런 초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우리 다음 말씀 제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시작. 요나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요나서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대. 이야. 여러분들 혹시 오늘 말씀 찾는데 이 성경에는 요자로 시작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많죠? 그런데 요나, 요에서 찾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에서 찾은 사람 없죠? 요네에서 찾았을 거야. 구약성경에서.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퀴즈 한번 목사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을까요? 힌트 다 땡땡땡땡 땡땡땡. 자, 하나, 둘, 셋. 야, 이거 진짜 많이 하는구나.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 가위바위보. 오, 야, 살아남았어. 가위바위보. 야,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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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야, 살아남았어. 가위바위보. 가위만. 누구 남았어? 두 친구만 남았어요? 자, 일어서 보세요, 둘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희 뭐야? 가위바위보. 와, 이게 오래간만에 예배 나오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정답은? 다 이루었다. 정답 나오세요. 표정을 목사님만 볼 수 있거든요.
세상 다 가진 표정이었어. 아, 너무 좋아요.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제자들은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오순절에 이것을 받고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제자들이 오순절에 받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얘들아, 목사님 줄게. 들어. 가위바위보!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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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가위바위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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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세 명이야, 세 명이야? 세 명이야? 가위, 가위바위보! 와, 둘이 일어나 봐. 둘이 일어나 봐. 야, 오래간만에 나온 친구들. 자, 가위바위보. 와, 정답은 성령. 네, 축하합니다. 오래간만에 나온 친구들이 오늘 두 개 다 받았습니다. 자, 우리 줌 친구들. 요즘 경쟁력이 좀 그래도 떨어졌죠? 네, 잘 한번 맞춰 보세요. 자, 지난주에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목사님 접속. 짠. 채팅. 누가 물고기가 된다고? 누구야 이거?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두 글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정답이 없습니다. 얼른 맞춰주세요. 어, 누구야? 윤서. 윤서 담임선생님 누구세요? 윤서. 이윤서. 이윤서 증인인데 정답은? 담임선생님 누구세요? 이윤서. 네, 나오세요 선생님. 이게 몇 학년 몇 반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윤서 축하해요. 우리 선생님한테 나와서 받아가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이 돼야 된다고?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다음 여기 보면 여러분들 구약은 몇 권이라 그랬죠? 신약은 몇 권이라 그랬어요? 외우기 쉬운 방법이 뭐야? 3구 그래요. 39권과 27. 여러분들 이렇게 구구단을 잘할 정도로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 성령님이 뭔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은 느낌 같지 않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바로 이 구약의 하나님은 느낌상 전쟁이 났을 때에 이방 민족들 잘못한 백성들을 벌하시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거나 라는 약간 좀 하나님이 무서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약간 어떠한 하나님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사랑하시는? 다음 넘겨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맞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원래 사랑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중간에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안 바꾸신 거예요? 안 바꾸셔서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어. 그대로요. 그대로.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음 넘겨주세요. 요나는 구약의 말씀일까요? 신약의 말씀일까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참 많은 이 왕도 있고 언제 다스렸는지 그리고 선지자들도 나와 있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요나는 어디 있을까? 한번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세요. 하나, 둘, 셋. 찾았어? 오, 눈도 좋아. 다 내려 보세요. 바로 여기죠.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바로 여기예요. 누가 왕이었죠? 여로보암 2세 때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소예언서 말씀을 들을 때에 첫 번째 들었던 예언자가 누구였어? 호.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오늘이 뭐예요? 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세 개가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러면은 시대가 똑같은 시대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예언자가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이때에는 굉장히 나라는 잘 살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다 안 믿었다? 잘 안 믿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때에는 당시에 어떤 나라가 좀 힘이 세지고 있었느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세계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수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아수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수르는 무서운 나라, 무섭지 않은 나라? 무서운 나라. 힘이 센 나라, 약한 나라? 힘이 굉장히 센 나라. 물론 이때에는 아직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이 히스기야를 새장의 새처럼 가두었다라고 이 고고학 유물에 나와요. 아시리아 비문에. 거기에서 그때 누가 구원을 주셨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 그런 사건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은 사나워서 여기 벽화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사자 이마에는 화살이 맞아 있고 사자를 사냥하는 탁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런 무서운 이 백성과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목사님 왜 아수르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요나예요. 요나. 이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요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파닥파닥파닥파닥. 뭐라고? 요나? 아, 물고기? 파닥파닥파닥 뭐예요? 어 맞아, 새. 비둘기.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그래서 요나는 이 비둘기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딱 부르셔서 뭐라고 하냐면은 요나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 한 번 더. 니누에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니누에는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 나라예요. 거기 어디예요? 수도예요. 아까 아수르 무섭다 했어요? 안 무섭다 했어요? 거기 왜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갑자기? 가래요? 왜요? 이해가 안 되네. 우리나라도 아니고 엄청나게 먼데. 알겠어요. 그 가는 건데 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잘못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잘못을 얘기해라 라고 하나님이 딱 이야기를 하신 거야.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이 요나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스라고 써 있어요. 다시스. 다시스. 여러분들 이 세계사 지도 보면은 이 다시스 지역은 오늘날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 스페인. 스페인 지역. 이때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못 찾는 땅끝으로 도망가자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넘겨주세요. 무엇을 타고 가느냐? 지도를 딱 봤을 때 뭘 타고 가야겠어요? 배를 딱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나라에 전하기 싫다? 안 싫다? 싫다.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전하겠다. 나쁜 놈들인데 왜 전합니까? 안 갑니다. 도망간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랬는데 이 배가 가는 중에 무엇을 만났을까요? 폭풍을 만났어요. 바람도 치고 파도도 치고 비도 내리고 번개도 치고 큰일 났다. 배가 뒤집어지겠다. 그래가지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자기가 믿는 이 신한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모두 다 바알이라고 하면 맞기는 하지만 이게 누구냐면은 아스다롯이야. 아스다롯. 아스다롯인데 이 페니키아 그 지역 두로와 시돈 여기에는 이 여신을 믿었거든요. 아마 여기에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한테 다 한 명씩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막 기도를 했는데 폭풍우가 그쳐요 안 그쳐요? 안 그쳐. 그러니까 큰일 났다. 뭐를 해 이제? 짐을 막 버려. 배를 가볍게 해서 배가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짐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안 가라앉을 것 같아요?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 요나는 뭐라고 있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요나가 뭐라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짐도 다 버려져 있는데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는 잠깐만 저 배 밑에 사람 한 명 자고 있지 않냐? 저 사람도 빨리 기도를 하라고 하자. 저 사람이 무슨 신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기도를 하라고 하자. 그래서 요나를 가가지고 빨리 일어나! 그래서 막 흔들어서 깨웠어요. 그리고 빨리 기도해! 그랬어요. 야 이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막 깨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딱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폭풍이 그치지가 않으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배에 탄 사람 중에 누군가가 신의 진노를 일으켜서 신에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자 우리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았더니 누가 나왔을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다음 요나가 딱 나왔습니다. 요나가 딱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요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야? 너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야? 어떤 신을 화나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나는요 히브리 사람인데요 내가 믿는 분은요 하늘과 바다를 육지와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폭풍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대답은 잘해요 못해요? 대답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해요 못해요? 행동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방 사람들이 요나한테 물어보는 그러면은 너의 신이 화나서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딱 물어봤더니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어디에다가 던지세요? 나를 바다에다가 던지세요. 그러면 바다가 어떻게 될 겁니까? 잔잔하게 될 겁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는 결국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요나 바다 가세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바다에다가 딱 던진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다가 딱 던졌어요. 풍덩 빠졌어요. 그래,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저 나쁜 아수르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더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서 죽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뭘 준비해 주셨냐면 뭘 준비해 주셨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해서 한 입에 씹지도 않고 한 입에 꿀꺽 삼켰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보냈을까요? 3일을 보냈어요. 3일을 보내면서 요나가 뭐 했을까? 아이고 물고기 여기가 위장이구나. 발로 한번 툭 쳐보고 한번 이렇게 잡아당겨보고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그랬을까? 아니에요. 뭐 했을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면 첫 번째 뭘 기도하겠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한 말이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째 되는 날에 자 물고기야 이제 토해라 그래가지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제 누가 소리 냈어 이거. 오르륵 해가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퇴! 해가지고 딱 토해냈어요.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살 수 있는 거는 누구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야. 절대로 물고기가 잡아먹는다고 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셔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물고기가 퇴! 해가지고 육지에 딱 나왔어요. 육지에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요나야 너 이제 정신 차렸냐?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앞으로 니느웨는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요나 이번에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고고! 니느웨로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아까는 다시스로 가려 했는데 정신 차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이 니느웨로 가게 된다는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갔는데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냐면 사람이 걸어서 한 3일은 가야 끝이 나오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 3일은 걸어서야 되는 되게 큰 도시였어요. 아수르가 굉장히 큰 나라였거든요. 그랬는데 요나가 이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 단어로 딱 다섯 단어만 딱 이야기를 했어요. 다섯 단어에서 여섯 단어만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며칠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루만. 왜냐하면 은연 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저 나쁜 놈들은 벌 받아도 싸. 회개할 기회를 절대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요나가 조금 전한다고 해서 요나가 짧게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 못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이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라고 이 아수르 왕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을까요? 안 내리셨을까요? 안 내리셨어요.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자 다음 넘겨주세요. 요나는 이제 벌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니네 사람들 벌받은 것을 구경을 하려고 어디에 가냐면은 성을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동상 같은데 딱 앉아가지고 자 어떻게 망하나 보자 이러면서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이 니누에 아 이 요나가 이 기다릴 때 무엇을 했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이 초막을 만들었어요. 초막을 딱 만들어가지고 뜨거우니까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니네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니네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랬을까? 화를 냈어요. 화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저 죄 많은 녀석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막 성질 내는 거예요. 아니 나 차라리 여기서 죽을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물어보세요. 야, 그거 맞냐? 너 화내는 거 맞아? 그 사건에는 뭐가 또 담겨있냐면 요나가 이렇게 초막을 딱 지었는데 거기에 박농쿨이 밤새 쪽쪽쪽쪽 올라가가지고 햇빛을 쫙 가려주는 거야. 요나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벌레들이 나타나서 다음 넘겨주세요. 이 박농쿨을 아가가가각 앙냥냥냥 하면서 다 갉아먹었어. 그리고 동풍이 불어서 이것이 다 시들게 되었어요. 햇빛이 머리에 딱 내리쬐.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 게 낫겠습니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어떻게 안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요나야 내가 공짜로 얻은 하루 만에 자란 이 박농쿨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니누의 성 봐. 사람이 12만 명이 있고 수많은 동물들과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내가 그 성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이랬을까? 그 이후엔 대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자 첫 번째 시작. 나의 고집을 버리자. 요나의 생각에는 이런 게 있는 거야. 니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왜? 쟤는 나쁜 나라니까. 그래서 망하지 않은 것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만 사랑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만. 니누에는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이제부터는 내가 다 알아서게요. 하나님 이것만 해줘요. 이것만. 다음부터는 좀 내 뜻대로 좀 해달라니까요. 하나님한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해줘요. 나 삐졌어요. 막 그러면서 막 바닥에 드러누워. 하나님한테 화내 요나처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버려야 돼요? 우리의 고집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고집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셨어?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적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진 거야.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또 누굴 사랑이셨어요? 요나와 같이 뱉었던 사람들을 사랑이셨어요. 원래 침몰해야 되는데 침몰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다시 이방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누굴 사랑해 주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굴 사랑해 주시는 거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니느웨 사람이 더 낫겠어요? 내가 더 낫겠어요? 둘 다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원래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도 사랑해 주신 거예요? 니느웨도 사랑해 주시고 누구도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고집 부린 요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요. 니느웨 사람도 사랑해 주셨고요. 뱃사람들, 그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도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죄 짓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고집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요나 정말 말도 안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런 요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뱃사람들 이방신에게 기도하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 얼마나 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마저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 많이 지은 니느웨 사람과 같은 뱃사람과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요나와 같이 고집부리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집부린 요나도 뱃사람도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짓고 방황하고 말 안 듣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경험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슨 파티? 4월에 생일 파티를 하도록 하는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성경필사 사순절 성경필사 다